이제요, 흥보는 형님에게 구박을 당하고 정현동 복덕촌이라는 데를 찾아가서 그날 그날 생애를 이어나갈 때도 여러 날을 굶어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사장을 불러 의논을 하는디. 여보 영감. 우리 두들거리 굶는 건 상관이 없어만은 어린 자식들이 불쌍하고 걷는 말 건너가서 아주버니한테 어찌 쌀게나 얻으다가 자식들은 구합시다. 아이 형님이 현실 좀 해주시면 좋겠나. 앞선 나이로 몽둥이로만 쳐주기는 그아니 원통. 그럴 리가 있어. 사람을 인정한 일반인데 한번 건너가 말 좀 해보. 그건 마누라 말 듣고 건너가 보구라. 흥보가 건너간 다른 곳에 이볼 자식 어디자 떨어지는 망근 앞불반자 물레당 하게 존다매군 여수두루마기 은지를 부르네 동돌단 어디에 아침 지운 날 동돌에 발상 피고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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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건너가 대부분 장도원이 어떤 일인지 구하지가 나는구나. 아이고 형님 다소 큰 문안이요. 오 당신이 누구지요? 아 형님 이렇게 말이시죠. 형님 동생 흥보로서입니다. 흥보 같으면 네가 이놈 왜 여기를 건너왔단 말이야? 형님 흥보입니다만 형님 지랑에 떠난 뒤로 아무리 벌어야 그날은 명령을 못 해나가니 할수 없어서 형님께는 살펴나고 들어왔지. 잔소리 말고 이놈 딱 없애거라. 넌 내 성질 알지 이놈. 비난이다, 비난이다. 성질 듣던 어디나이다. 까지 들면 한 말만 주시고, 오지 들면 한 양만 주시오. 가지며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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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